파이참 단축키를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클립스 키맵으로 일단 해놨고요. 뭐 당연하지만 컨트롤 Z, 컨트롤 Y, 뭐 그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X, 컨트롤 V. 컨트롤 X, 컨트롤 V 또 뭐죠? 그 다음에 탭과 쉬프트 탭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탭이 있고 쉬프트 탭이 있는데 쉬프트 탭이 이제 반대 들여쓰기죠. 네. 들여쓰기 역 들여쓰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게 여기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선택한 다음에 네. 쉬프트 한 다음에 탭하면은 역 들여쓰기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쓰는 컨트롤 Shift F 소스 코드 정리. 자, 이거 너무 편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거 없으면 전 개발 못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 임포트 순서 정리하는 거. 이것도 너무 사이다예요.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임포트 정리.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게 없다 쳐볼게요. 그러면은 자 Alt Enter 한 다음에 패스 Alt Enter 잠깐만요 이 어드민이 어디 있었냐 컨트리뷰 어드민이죠 아무튼 이렇게 자 Alt Enter 의존성 필요한 코드에 커서 위치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빨간색이 나와요 이게 의존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Alt Enter 한 다음에 Import Enter 하시면은 이런 거 추천해 줍니다 저는 요걸로 해요 요거는 뭐죠? 의존성 자동 Import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근데 얘는 뭐예요? 히스토리 이거는 언두죠 언두 리두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이거 뭐 복사하기 뭐 잘라내기 붙여넣기 이거는 뭐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Alt 키 누른 다음에 1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Alt 플러스 1은 프로젝트 바 토글 하는 거야. 토글이 껐다 켠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글 껐다 켠다.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 Alt F12. Alt F12. 이게 뭘까요? 터미널 창 토글 하는 거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여기는 컨트롤 플러스 뭐예요? 페이지 업 이거는 뭐예요? 소스 코드 창좌 소스 코드 현재 코스코 탭에서 좌측 탭으로 이동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페이지 다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측으로 이동. 이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자, 뭔지 아시겠죠? 컨트롤 F4. 이거 뭐예요?
현재 탭 닫기. 그 다음에 자 이게 있을 거예요. 가장 파이참 방금 닫은 탭 복구. 실수로 닫은 창 다시 열기 하는 게 그쵸. 그 다음에 자 소스 코드 소스 코드 이동 히스토리 언두. 이게 바로 뭐예요? Alt 플러스 방향키 좌측.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는 미음 한영이 아니라 미음 한자 탭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리두 미음 한자.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유용한 겁니다. 이거를 뭐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중요해서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다음에 이것도 알려드리겠구나. 자 컨트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쉬프트 R. 이게 파일 이름으로 소스 코드 열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Alt 1 누르고 Alt 이거 눌러서 이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 컨트롤 쉬프트 한 다음에 R 누른 다음에 제 URL 쓰려고 필요하면은 베이스 URLs 아니면 그냥 URLs만 쳐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누른 다음에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으로 이렇게 검색할 수 있어요. 심볼로 찾을 수 있고요. 이건 변수로 찾는 거죠.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URL 패턴스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뭐 깃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 클래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클래스가 있을까요? X가 있네요. X로 시작하는 장고로 시작하는 베이스 뭐 이렇게 아무튼 저는 여기서 URLs 엔터 이렇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거 알고 싶으면 컨트롤 한 다음에 클릭해보면 되잖아요. 네, 그 다음 뒤로 가기 컨트롤 한 다음에 클릭 컨트롤 한 다음에 뭐 또 클릭 컨트롤 한 다음에 클릭 이렇게 하면 이제 이동되잖아요. 이동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Alt키 누르고 좌를 하면 다시 뒤로 가기. 그 다음에 Alt키 한 다음 다시 우측 하면 뭐예요? 앞으로 가기 되겠죠. 아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 컨트롤 플러스 소스 코드 클릭. 그러면은 해당 소스 코드 구현부로 이동.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보세요. 네, 그런 거예요. 자, 내가 URLs를 열었어요. 그 다음에 패스를 들어가려고 여기다 클릭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됐죠? 근데 제가 껐어요. Alt 뭐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나 컨트롤 F4를 눌렀어요. 근데 방금 거를 다시 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Alt키 누르고 좌를 네, 다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를 끄면서 여기로 왔잖아요. 근데 이 히스토리 남아있단 말이에요. Alt 누른 다음에 좌를 누르면은 다시 글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열을게요. 방금 실수로 닫은 소스코드 탭 복구.
열기. 다시 열기. 정도면 된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컨트롤 L. L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21 콜론 5 하면은 21번째 라인에 다섯 번째 칸으로 이동한다. 컨트롤 L. 그 다음에 뭐 컨트롤 뭐 컨트롤 F는 뭔지 아시죠? 컨트롤 L은 No.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 함수 만들어 볼게요. AA 그 다음에 패스 그 다음에 자 AA A 이렇게 실행. 자, 그런 다음에 자 제가 여기다가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L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고 여기 썼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G 누르면은 이 함수의 사용처,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렇게 정의 됐는데 어디 어디서 사용됐는지 다 뜹니다 여기에. 네, 그것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유용한 기능, 단축키는 아니지만 유용한 기능 뭐냐면은 저는 요거, 요게 뭐냐면은 컨트롤 넘패드 빼기. 아, 근데 컨트롤 넘패드 빼기가 제가 없을 건데. 네, 컨트롤 넘패드 빼기가 아, 되네요. 이거는 자, 소스 코드 일반이고요. 이거는 프로젝트 탭에서 컨트롤 더하기 넘패드 마이너스 이게 뭐냐면은 전체 폴딩 전체 다 접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접기. 그 다음에 플러스가 뭐예요? 전체 펼치기. 이거 많이 씁니다. 이거 접고 펼치고 이러면 좀 걸리겠죠 시간이? 네, 접고 그 다음에 컨트롤 그러니까 Alt+F1 이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현재 열려있는 창 있잖아요. 이거를 Alt+1 누르면은 아이고 Alt+F1 자 잠깐만요. 이게 잘 안되네요. 다시 접고 아 이게 좀 이게 할 때마다 좀 오래 걸리네요. 요걸 누르고 Alt+F1 아 됐네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Alt+F1 플러스 후에 1 요게 제가 이렇게 쉼표한 거는 후에 1이에요. 현재 탭 현재 소스 코드 탭에 열려 있는 파일의 위치를 프로젝트 뷰에서 활성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얘를 이렇게 보통 저는 접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상태에서 아, 이 파일이 어느 위치에 있지? 그러면은 Alt 키 누르고 F1 키 누르고 1 하면은 여기서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용한 거는 여기서 이제
우클릭 눌러서 Replace in Files 이것도 많이 쓰죠. 네, 이거는 뭐 나중에 더 이상은 네, 또 기억나는 게 없어가지고 또 기억나는 게 있으면 바로 한번 다시 한번 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또 없나? 네,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됐어요.